지금 뭐 하세요? 당장 달려가세요. 놓치면 안 됩니다. 시카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훨씬 더 효과적인 성분이 있다고 합니다. 트러블 모공 진정까지도 한 번에 잡는 제품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거든요. 전 아침에 화장하기 전에 잘 쓰기도 하고 저녁에 얘를 막 절여주듯이 듬뿍듬뿍 발라주기도 하는데 너무너무너무 좋았거든요. 우리 블랑이분들 안녕하세요. 아랑입니다. 여러분, 와, 날씨가 더워서인지 요즘에 속건조도 많이 느껴지고 피부가 좀 당기는 느낌도 들기도 하는데 우리 블랑이분들 피부는 어떠신가요? 여러분, 제가 재밌었던 게 얼마 전에 피부 진단 테스트를 받았어요. 저한테 수분은 조금 괜찮지만 유분이 부족한 피부라고 하고 피부가 민감해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느꼈던 게 아, 이게 피부가 고정화된 게 아니라 약간 피부도 조금 발라지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럼 제가 예전에는 지성이라서 유분기가 진짜 많았거든요. 근데 나이를 먹으니까 속건조가 많이 느껴지고 심지어 이번에 진단 테스트를 받았는데 유분이 또 부족하다고 하고 그래서 아 여러분 내 피부도 컨디션에 따라서 날씨에 따라서 계절에 따라서 자꾸 바뀌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자 그래도 변하지 않는 거는 여드름성 피부, 트러블 피부, 민감성 피부는 이거는 절대 안 바뀌어. 몇 년째 이 트러블의 고민은 잊혀지지가 않더라고요. 저처럼 여드름성 피부, 민감한 피부는 꼭 고민인 게 여드름이 지나가고 난 뒤에 흔적까지도 케어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제가 흔적 관리를 열심히 하고 있기도 하고 트러블이 지나가고 난 뒤에 애프터케어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트러블이 많이 나는 피부 이렇게 민감하고 예민한 피부가 근본적으로 케어를 할 수 있는 제품과 성분도 소개를 해보고 애프터케어로 할 수 있는 제품과 흔적 고민을 조금 어떻게 하면 해결을 할 수 있는지 제가 같이 얘기를 해보려고 하니까요. 지금부터 저랑 같이 영상 보러 갈까요? 시작합니다. 이쯤 되면 몰랑이 분들도 대충 느낌이 올 텐데 트러블이랑 예민한 피부는 무슨 성분을 가장 많이 찾아요? 저는 시카요. 다들 비슷하죠? 시카 성분이 가장 유명하기도 한데 시카 좋다고 다 써봤는데 저는 시카 잘 안 맞던데요? 저는 시카 됐어요 됐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저도 시카가 너무 오래돼서 그런지 약간 이제 라떼 시절 느낌이 나서 조금 더 새로운 성분들을 찾아다니고 있는데 시카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훨씬 더 효과적인 성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소개할 성분은요 베타시토스테롤이라는 성분이에요. 호랑이가 상처가 나면 이 상처를 막 병풀 위에서 불러가지고 이제 뭐 상처가 나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이제 1세대와 2세대 이제 라떼 시절 느낌이고 요즘에 기억해야 될 성분은 베타시토스테롤이라는 성분이에요. 화상 연구에 쓰이는 주 성분이거든요. 그래서 관심 있는 몰랑이 분들은 유튜브에 검색해보면 정말 많은 분들이 이 베타시토스테롤이라는 성분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 화상 연구에 쓰이는 이 성분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소나무 껍질에서 추출하는 성분이에요. 피부 장벽을 구성하는 성분으로서 피부 자체를 튼튼하게 만들어주고 여기에 진정까지 챙길 수가 있어요. 약간 일석이조 같은 느낌이거든요. 제가 요즘에 느끼는 거는 피부 장벽이 손상되면 피부 자체에 대한 예민도가 민감해지기 때문에 트러블과 외부 자극에 훨씬 더 예민하게 반응을 하다 보니까 꼭 챙겨야 되는 게 뭐예요? 바로 장벽이거든요. 여기에 기존의 시카 성분보다 훨씬 더 작은 함량으로 훨씬 더 효과적으로 낼 수 있는 게 바로 베타시토스테롤이라는 성분이에요. 자, 이 찐 성분을 가득 담고 있는 꿀템이 있고 올리브영에서 1월 1일에 출시하자마자 올영랭킹 씹어먹은 제품이고 저도 이미 영업당해서 너무나도 잘 쓰고 있는 제품이라서 제가 진짜 본격적으로 영업하고 싶은데 지금부터 리얼 뚜루예요. 제가 정말 잘 쓰고 진짜 효과도 많이 보고 아니 사실 이 영상을 찍기 한참 전부터 너무나도 애정있었던 제품이거든요. 바이비레디 시카페인 트러블 리셋 세럼입니다. 여러분 이 세럼인데요. 이 세럼은 제가 먼저 영업을 한 제품은 아니고 예전에 윤이든네 집들이를 갔는데 윤이든님께서 너무 영업을 하는 거예요. 약간 그 찐 텐션 있죠? 아니 너무 좋다고. 좋다고 하면서 이걸 칭찬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얘기를 들었을 때 후킹했던 게 트러블에도 좋은데 트러블 흔적이 너무 좋아. 트러블이 지나가고 난 뒤에 케어하기 너무나도 좋은 제품이야 하면서 화장대에 있는 그 수많은 화장품 중에서 얘를 콕 집어가지고 영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영업을 당하고 그때 이후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쓰고 있어요. 또 그때 영업 당했을 때만 해도 아 사실 뭐 진정과 뭐 트러블 흔적 관련된 제품들 저한테도 꿀템이 많으니까 약간 쏘쏘지 않을까 했는데 써보니까 웬걸? 아 약간 그 한끗 다른 그 느낌인데 제형감도 만족스럽고
특히나 사용했을 때 사용감과 눈에 보이는 그 변화가 느껴지더라고요. 안에 카페인이 1000ppm이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제가 카페인 성분을 작년부터 몇 번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화장품 관계자분께서 이 카페인 성분 화장품에 쓸 수 있다? 화장품에 쓰면 뭐가 좋아? 피부 안티에이징과 탄력, 모공에 효과적이야? 라고 했었고 제가 이 얘기를 몇 번 영상에서 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먹는 카페인이요? 화장품으로 나온대요? 했는데 이게 웬걸? 이 안에도 카페인 성분이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무슨 느낌이냐? 베타시타스테롤 성분으로는 시카보다 훨씬 더 강력한 진정을 느낄 수가 있고 카페인 성분으로는 모공과 탄력, 안티에이징까지도 같이 잡을 수 있다는 뜻이죠. 여기에 흔적까지도 케어를 할 수가 있으니까 트러블, 모공, 진정까지도 한 번에 잡는 제품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거든요. 엄청 가벼운 세럼 제형으로 수부지나 지성분들도 좋아할 만한 부드러운 수분감이 느껴져요. 그렇다고 해서 물처럼 주르륵 흐르는 제형은 아닌 어느 정도의 점성이 느껴지는데요. 트러블 관련된 세럼은 너무 날아가는 제형감에 건조해져서 저는 항상 추가로 앰플을 사용하곤 했었는데 이 제품 제형감도 가볍고 수분도 채워주는 느낌으로 속건조가 심한 저도 잘 사용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몰랑이분들 아침 저녁 상관없이 그냥 꼭 한번 써보세요. 진정과 트러블이 고민인 날에는 레이어링 해주듯이 약간 얘를 듬뿍듬뿍듬뿍 얹어주고 위에다가 약간 급속 진정을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모델링팩까지 같이 써주시는 거 추천을 드립니다. 올 봄 내내 정착해서 진짜 잘 썼을 만큼 정말 추천드리고 싶고 그래서 몰랑이분들도 트러블이나 진정, 열감이 올라올 때 꼭 같이 써봤으면 좋겠어요. 비바이레디 시카페인 트러블 리셋 크림입니다. 제가 세럼이라 찰떡궁합으로 찰떡콩떡 맛떡으로 잘 쓰는 거는 트러블 리셋 크림이에요. 이름을 진짜 너무 잘 지었어. 제가 얼마 전에도 스킨 사이클링하는 영상 올렸잖아요. 그 영상에서 얘기를 했듯이 매일매일 집중해서 내 피부 컨디션에 맞춰서 스킨 사이클링을 해줘야 된다고 했었어요. 자, 이 제품은요. 트러블과 진정이 필요한 날에 꼭 써주세요. 혹은 내가 요즘에 모공이 조금 늘어진 것 같아서 탄력을 케어해주고 싶은데 이 탄력을 무거운 제품으로 해주기 싫어. 진짜 에어리한 제형감을 써주고 싶어 라고 한 날에 써주셔도 괜찮아요. 써보면 진짜 가벼운 제형감에 수분감이 팡팡팡팡 터지거든요. 무거움 없어요. 끈적임 없어요. 답답함 없어요. 제형감에서 진짜 초합격. 거의 그냥 별 다섯 개 느낌이라 보니까 몰랑이분들 아침 저녁으로 그냥 팍팍 써주셔도 됩니다. 저는 아침에 화장하기 전에 잘 쓰기도 하고 저녁에 그냥 얘를 막 절여주듯이 그냥 듬뿍듬뿍 발라주기도 하는데 밀림도 없고 답답함도 없고 다음날 일어났을 때 피부가 민질민질해지는 느낌이라서 너무너무너무 좋았거든요. 그래서 몰랑이분들도 수분이랑 진정이 필요한 날에 꼭 같이 썼으면 좋겠고 화장하기 전에 써도 괜찮으니까 화장하기 전에 화장 잘 먹을 수 있도록 컨디션 만들어줄 때도 써주셔도 괜찮아요. 앞에 소개한 베타시토스테롤 카페인으로 회복과 모공 부피를 케어할 수가 있고 여기에 저분자 세라마이드로 장벽까지 케어할 수가 있어요. 겉부터 속까지 보습을 채워줄 수가 있고요. 세라마이드가 들어가면 너무 무겁거나 답답할 거라고 하는 생각도 있는데 진짜 가벼워요. 여름에도 사용할 수 있는 보습 크림 느낌처럼 정말 가볍고 녹는 제형감으로 크림과 젤크림의 중간 느낌이라서 저는 무엇보다도 제형감에서 만족도가 정말 높았습니다. 저도 영업당해서 잘 쓰고 있는 제품이고 저도 몰랑이분들한테 영업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소개한 베타시토스테롤 성분이 들어간 세럼과 그리고 크림까지도 알차게 소개를 했는데요. 오늘 제가 영상에서 소개한 이 제품은 올영 세일에 100개의 특가가 같이 선정이 됐다고 하니까 여러분 지금 뭐 하세요? 당장 달려가세요. 놓치면 안 됩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더보기란 쭉쭉쭉쭉 들어가셔가지고 혜택 더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우리 몰랑이분들 알찬 꿀템 사용을 해주시면서 그럼 오늘도 무슨 하루 알아가는 하루 되세요. 안녕.